자, 트리플 기어 베스트 프로그 낚시 두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방송 치고 괜찮은 사이즈의 배트를 낚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멋진 배트들을 만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배트가 나와줄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형은 이렇게 나올 때 반응을 해주겠죠. 이렇게 오픈워터에서 나이스! 나이스! 와,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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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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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정도? 와, 오, 오, 새까만 그런 배스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먹었어요. 와, 나이스! 이게 바로 프로그 낚시입니다. 이게 와, 커버 낚시 좋습니다. 으아. 아, 진짜 오늘 날씨 좋다. 와, 물색이 와, 진짜 맑아요 지금. 아이고, 오, 너무 차. 오, 아, 오늘은 첫 진입부터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시원하게 낚시를 한번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베이트피쉬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아, 나오면 클 것 같은데. 자, 배스를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소원이 차네요. 와, 근데 물 진짜 맑다 여기. 와, 뭐야. 이번에 제가 포인트로 찾은 이곳은 경북 안동에 위치한 미천이라는 이제 강계권 그런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는 연안에 커버가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포인트로서 프로그 낚시에 적합한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는 아주 멋진 필드입니다. 자, 그래서 연안 커버에 숨어있는 배스들을 프로그 루어를 사용하여 낚아내는 모습을 오늘 지난 시간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또 런커급도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도 그럴 수 있을까요? 열심히만 한다면 지난 시간보다 더 큰 배스 그리고 마리수를 최대한 보여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앞으로 오래 들어가시니까 시원한데요? 마름. 여기서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발을 어디다 놓지? 되나? 와, 베이트피쉬. 와, 여긴 한번 쳐보고 가야 되겠어요. 왠지 나올 것 같은데. 자, 갑니다. 마름 밖에서부터 천천히 개구리가 다가오고 있다. 마름 위에 올라가고 배스가 있다면 물어줄 텐데. 자, 바깥쪽을 먼저 공략해보고 있는데 배스가 없나? 잠시만요. 조금만 더 안쪽으로
타이트하게 붙여볼게요. 바람 때문에. 으이씨! 아. 아, 이거는. 빠졌나요? 아, 빠졌어요. 이거는 후게 박히지 않아서. 다시, 아, 이거 제가 너무. 와, 예상을 못해서. 아, 대비가 안 됐어요, 이거는.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오픈워터에서 그냥 쳐버려서. 아, 깜짝이야. 자, 고기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은 자리. 아, 그래도 한 40은 돼 보였는데. 마름에선 먹을 것 같지 않고, 마름 나오자마자 바이트가 들어올 것 같은데. 아. 아, 또 안 나오려나. 한 번만 더 입질을 해주지. 바람이 갑자기 많이 불어서 이 캐스팅 정확도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약간의 라인 흘림으로 컨트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얘는 다시는 안 물어주는 녀석인가 봐요. 입질 짧은 녀석. 자,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와, 여기는 정글인데? 다른 길 없나? 야, 정글이에요 지금. 아, 오늘은 진짜 여정이. 어, 따가워. 아씨. 어우, 험난하네요. 초반부터. 조금 더 들어가면은 좀 더 편한 길 나오거든요. 와, 여기는 마름이 좀 더 짙게 펴있네요. 이쪽 구간에는 베스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가까운 것부터. 이건 마름이 아니라 연인가? 뭔가 이 안쪽 할 밑쪽에서 먹이 활동하는 소리가 있는데 너무 가까이라 액션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쪽은 공략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네요. 바깥쪽 마름부터 한번 오픈워터 구간. 저는 프로그 낚시를 하지만 이렇게 오픈워터에서 믿음이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오. 와, 오픈워터에서 저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딱 그 찰나에 이 녀석이 응답을 해줬네요. 와, 응답하라 오픈워터. 역시, 아, 출발이 정말 좋습니다. 네, 진입이 쉽진 않았는데, 들어오자마자 오픈워터 구간, 마름이랑 만나는 구간에서 거의 뭐 오픈워터에서 바이트가 들어왔어요. 채색도 너무 멋지고
영양 상태도 나쁘지 않네요. 컨디션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 배스들 오늘? 물이 맑아서 그런가? 앞으로 더 계속 찾아보면 이 녀석보다 좀 더 큰 사이즈의 배스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더 파이팅해서 덩어리 한 마리 프로그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분 최고! 아! Are you listening? 자, 출발이 좋습니다. 역시 믿음의 힘 프로그.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활약을 해주네요. 다시 한번 같은 구간에서 입질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픈워터랑 연줄기가 있고 작은 연이에요. 연이 맞나요? 잘 모르겠는데 연이랑 마름이랑 섞여 있어요. 구간. 이게 연이 맞나요? 연이죠? 마름도 있는데 처음에는 마름인 줄 알았는데 마름도 있고 연도 있고 이렇게 아생이에는 떼짱도 약간 밀려 내려와 있는 그런 프로그 낚시하기에 정말 좋은 그런 여건입니다. 워킹도 도구로 보통 탑워터 프로그 스틱베이트랑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입질 받았던 똑같은 구간에서 한번 아까 바이트를 했을 때 주변에 경쟁하는 배스가 있었으면 입질이 다시 또 들어올 확률이 있는데 한 마리로 커버에 들어와 있었던 거라면 또 포인트 이동을 조금 더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구름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해가 막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거리고 프로그 낚시는 조금 해가 비춰줘야 좋은데 분명히 여긴 더 먹으려는 의지는 있는데 와 여긴 무슨 조각상 같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생긴 것 같은데 물이 크게 한번 잠겼었나? 뭐지? 자 이동을 했는데 와 여기 진짜 그림이 너무 좋다. 여기는 좀 폭이 좀 좁아서 아무래도 커버가 좀 많아진 지형이에요. 이쪽이 홈통인지 그냥 물이 갈라져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안쪽까지 가보면 아마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쪽 반대편 지금 이 섬인지 갈라지는 물줄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곱뿌리가 형성이 돼 있어요. 곱뿌리 앞에는 연은 없고 마름만 마름인가 연인지 좀 멀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 이쪽 구간 굉장히 좋아 보여요. 저 개인적으로 아 또 바람 바람은 어느 정도 바람이 좀 속도가 일정하면은 좀 괜찮겠는데 계속 바뀌니까 아 진짜 이 바람이 지금은 너무 방해가 되네요. 저한테 언젠간 뒷바람으로 보답할 날이 오겠죠. 와 씨. 원하는 포인트에 네. 들어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 프로그가 거친 바다를 헤엄쳐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안에는 지금 물결 하나 없이 잔잔합니다. 떼짱이 막아주고 있어서 이걸 안 먹네. 이걸 안 먹네. 그런데가 진짜 들어가기 좋아. 들어가기 되게 좋은데 지금.
이쪽은 나오면서 패스를. 제대로 못 먹었어요, 이건. 작았어요, 작았어. 딱 나오면서 배스를 하는데 또 보답을 해주네. 자, 이번에는 뭐 입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략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입이 짧아요. 한 번에 먹이지 못하면 다시는, 두 번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기도 너무 이렇게 칠 데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솔직히 다쳐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두들겨 주니까 결국 문을 한번 열어주네요. 근데 문을 제대로 안 열어줬어요 지금. 그러니까 빼꼼. 베스가 지금 뭐 여러 마리가 이렇게 이런 포인트에 들어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낱마리로 이런 엣지 부분이나 오프로터랑 만나는 마름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쪽 일단 저쪽 이제 육지 이제 땅이 보이는데 땅 앞쪽부터 해서 여기는 완전 매트 커버네요. 근데 이게 제가 뭐 여기선 수심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땅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땐 저기 보통 이렇게 나올 때 베스가 근처에 있었다고 하면 반응을 해주겠죠. 이렇게 나이스. 우와 나이스. 우와, 아까보다 사이즈가 조금 비슷해요. 아까랑 똑같은데 블랙베스 조금 새까만 그런 베스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먹었어요. 와 나이스. 이게 바로 프로고 낚시입니다. 이게 와 커버 낚시. 확실히 이 오픈워터에서 오픈워터를 만나는 구간에서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딱 생각한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녀석들, 이런 시커먼, 깨끗하고 시커먼 이런 배스들 만나보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 기분 최고다 진짜. 두 번째 배스 역시 커버에서 오픈워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오픈워터에서 입질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패턴이 유지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배스를 낚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바람이 좀 거세지는 바람에 이제 슬랙라인 관리가 어려워서 이제는 이제 포인트를 좀 이동을 해가면서 바람을 좀 덜 타거나 아니면 이제 뒷바람을 이용한 낚시를 진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바람이 불면서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입질 빈도수가 많이 약해졌어요. 일단 지금 맞바람인데 바람이 계속 불고 있어요. 바람 때문에 너울이 좀 생기고 프로그의 어필력이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프로그가 액션을 줘서 물파장을 일으켜주는 그런 액션에 바이트가 들어왔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멈추지 않으면서 베스한테 어필이 조금 덜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포인트를 이동해서 반대편으로 왔는데 이쪽은 미천의 최상류 포인트입니다. 일단 저기 나무 밑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밑에 크로우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잘 안 보이는데. 아, 입질이 아예 없어. 엄청 얕아 보이는데. 나이스! 나이스! 우와! 우와! 45 정도? 우와! 오! 오! 아! 아! 이게 털려! 와! 우와! 오! 오! 와! 오! 오! 이게 마지막 고기가 될 것 같았는데, 아쉽게도 빠져버렸습니다. 또 시간도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고요. 오늘 어떠셨나요? 아, 오늘 낚시 활성도는 이제 물색도 좋고, 활성도도 좋아서, 이 바이트는 확실하게 들어오는 그런 입질 패턴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바람의 영향에 의해 조금 캐스팅이 조금 힘든 그런 낚시를 계속 진행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조금 사이즈 괜찮은 배스를 낚아내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더 많은 경험, 더 좋은 경험을 쌓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 재밌게 낚시했고요. 다음 시간에 더 큰 배스, 더 멋진 모습으로 프로그 원태클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조금 아쉽네요. 아쉽죠? 바람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쉽다. 아, 바람 때문에 다 막혔어. 갑시다.